그러니까 그 시커먼 까마귀가 효도하는 새. 까마귀가 효도로 유명한 새라는 정보를 입수. 유빈이 직접 까마귀를 확인하러 이곳 울산 태화강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런데 정작 까마귀는 어디 있는 거냐? 아니, 여기 오면 까마귀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다른 새만 보이고 까마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좋은가? 그러게, 도대체 까마귀는 어디 있는 거지? 바로 그때 까마귀를 찾던 유빈이의 눈에 포착된 것은? 어? 저거 뭐지? 유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는데, 교수님! 유빈이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교수님, 까마귀가 정말 효도하는 새 맞나요? 교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기 태화강 옆에 대나무 숲에 네. 겨울철 새인 때까마귀가 네. 수만 마리 와. 그래서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 돼서 아마 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도 없던데요? 아니야, 저길 봐. 저길 보면 많아서. 교수님이 가리키신 아니에요. 하늘을 살펴보니 아니, 어머나, 저게 뭐야? 아니, 저 많은 게 설마 진짜 다 까마귀? 자세히 보니 어우, 정말 까만 까마귀들이 엄청 많다. 도대체 이 많은 까마귀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정말 장관이군, 장관이야. 아니, 교수님, 그런데요, 여긴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좋고 이 태화강은 물고기도 많고 여러 가지 대나무 숲은 때까마귀들이 잠자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이곳 울산 태화강은 강을 끼고 있는 대나무 숲이라 까마귀들이 겨울을 보내기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까마귀들이 그래서 매년 이렇게 2,000km 이상을 날아오는데 찾아오는 까마귀만도 무려 4만 마리가 넘는다니 정말 대단하지. 야, 이 멀리서 와서 어떻게 이 장소를 매년 찾아와? 매일 또 여기. 그러니까 머리가 까마귀는 좋은 거야. 2,000km를 타가지고 날아가지고 여기까지. 이 정확히 여기 온다는 거죠. 매년. 매년. 예. 셀 수 있어? 못 해줘. 우와, 왜 저렇게 많아? 매년 이곳을 날아와 겨울을 보내는 까마귀들은 또 매일 새벽같이 먹이를 찾아 멀리는 경주나 포항까지 날아갔다가 저녁 5시만 되면 다시 이곳으로 항상 돌아온다고 하는군. 까만 털색 때문에 머리 나쁜 새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참 똑똑한 새였어. 진짜 멋있다. 아, 그러면 유빈이는 네. 여기 왜 왔지? 맞다. 아, 제가요, 이 까마귀가 효도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아, 그러나 옛날에 200년, 300년 전에 서당에서 반포지효라고 훈장들이 공부를 했어. 효도한다고. 저 반포지효 알아요, 반포지효. 효도하는 거. 근데 반포지효.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야. 네? 아니, 그게 틀렸다고요? 까마귀는 번식기 때 그 둥지에서 새끼가 어미보다 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 옛날 분들이 잘못 본 거야. 까마귀 새끼가 크고 어미가 적으니까 먹이를 개구리가 뭐 갖다 먹이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보고는 이야, 저 까마귀는 조그만 새끼가 큰 새끼 먹이는구나. 그래가지고 반포지효라고 나온 거야. 결국 옛날 어른들은 덩치가 커진 새끼 까마귀와 반대로 몸이 작아진 어미 까마귀의 모습을 잘못 보고 오해한 거였어. 교수님. 왜? 아, 그러면은요, 그 다른 새는 없네요? 다른 새는 없어. 새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새가 효도를 하겠어? 네?